안녕하세요. 예음 중국어 제2편입니다. 저는 중국어 강사 수산입니다. 예음 중국어 제1편에서는 출입국 관리처를 통과하는 중국어와 영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혹시 영상을 놓치셨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나왔으니 수화물을 찾아서 세관을 통과해야겠죠? 네, 수화물은 어디에서 찾나요? 직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请问 托运行李 在哪里取? 托运行李는 수화물, 取는 찾다. 请问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물어봅시다라는 뜻이죠. 请问 托运行李 在哪里取? 그럼 직원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请问您从哪个航班下来的? 哪个航班? 어느 비행편? 下来的? 내리셨나요? 请问您是哪个航班下来的? 어느 비행편에서 내리셨나요? 혹은 请问您从哪来? 어디서 오셨나요? 그럼 비행편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출발지 도시만 얘기합니다. 我从韩国首尔来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혹은 我从首尔来的. 서울, 首尔 비슷하죠? 我从釜山来的.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혹은 비행편을 알고 계신다면 我乘坐 K862航班来的. 저는 K862편 비행편을 타고 왔습니다. 请到 12号行李提取处 提取. 行李提取处 수화물 찾는 것 提取 찾다. 이제 수화물도 찾았으니 세관을 통과해야겠죠?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세관이 나옵니다. 세관에서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请出示您的海关申报单. 海关申报单 세관 신고서. 请出示您的海关申报单。您有要申报的物品吗？申报能信过。您有要申报的物品吗？物品물품。我没有要申报的物品。저는신고할 물품이 없습니다。没有，없습니다。我没有要申报的物品。请问您带多少现金？현금은얼마갖고계십니까？现金，현금。我只带了500美金，저는500달러밖에 없습니다. 请打开您的行李，수화물 한번 열어주세요. 打开，열다。请问这些是什么？这些一个，什么는무엇？请问这些是什么？이것은무엇입니까？这些都是礼物，这些都是礼品。이것은 다 선물입니다. 혹은 这些是我给朋友们带的礼物. 이것은 제가 친구들한테 가져온 선물입니다. 네, 여기까지 세관 통과 시 사용하는 중국어 표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